불투명하죠. 아주 불투명하죠. 현재 경제 철학, 모든 경제 정책의 밑바탕에는 정부 개입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일자리를 만든다는 그런 믿음이 굉장히 짙게 갈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단기 일자리도 만들고 숫자상의 일자리, 다시 이야기하면은 세금을 넣어가지고 만드는 급조된 그런 일자리에 대한 현상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보거나 경험적으로 보거나 역사적으로 볼 때 국가 개입이 강화돼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낸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 철학의 근본적인 그런 변화가 없으면 현재의 어려움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가중될 그런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100% 앞을 내다보는 것은 쉽지 않지만 정말 솔직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 문제를 직시하고 관의 개입과 정부 개입을 줄여나가는 쪽에서 해결책을 찾지 않으면 정말 고용 대란이라는 것은 피부로 와닿을 정도로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